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10월 28일이고 이제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잡지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곳에서 러시아군의 이제 거기는 랭킹 같은 거 가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군사력 평가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1위로 평가했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고, 그것과 현재 한국 상황. 예. 지금 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돼, 러시아로 파병돼 있다, 이런 데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우리나라에서만. 그럼 거꾸로. 그러면 동시에 남쪽에서는 북한에다가 지금 계속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그게 윤석열 정부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몸부림이라고 봤을 때, 아니, 또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 다 내가 바라는 것만, 원하는 것만 다 받아주고 나한테 불리한 일은 안 생기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게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평생을 살아온 어떤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것 같아요. 기득권자라는 거죠. 누구도 나를 도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은 내가 뜻한 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다 성공했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러시아에 만에 하나 병사를 보내서 참전을 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맺은 상호방위조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도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가서 죽겠지, 전쟁하다. 미국 반응이잖아요. 예. 그 어떤 도덕적인, 이런 논리적인 모순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조시키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 긴장. 러시아군이 거꾸로 한반도에 파병되면 어떡할 건데요? 한판 붙어 보겠습니까, 그자들이? 아마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게 그런 사람들 스타일이죠. 아마 생각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우리 지도부가 지금 그만큼 경직돼 있고 뭐에 도착돼 있다. 생각이 한쪽에 쏠려 있어서 종합적인 사고력이 안 돼, 준비가 안 됐다. 국민 전체를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자, 그런 부분하고 자 브릭스 집회가 등장을 했어요. 자,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뭐 유통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안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 브릭스의 IMF에 해당하는 그런 지금도 뭐 그런 은행이 있지만 그걸 좀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 차근차근 옮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의 이정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의 의미 뭐 이런 건 거의 우리한테 보도가 잘 안 되리라고 봅니다. 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 이거는 뭐냐면은 예, 오늘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게 정치이론편 373편인데 이게 어제 제가 만들었던 372편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죠. 미국이 사우디와 연공 통과 요구하자 사우디가 브릭스 가입 결심했나. 왜 사우디 브릭스 가입이 엄청나게 급하게 이루어졌고 뭔가 큰 분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브릭스 행사장에 늦게 나타났잖아요. 자, 사우디의 외교장관이 늦게 등장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같은 날인 것 같아요. 블링컨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사우디를 방문합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서 엄청나게 큰 분란이 생겼다. 자, 그래서 의외로 미국이 심대한 외교적 과오를 저질렀다. 이 상황에서. 자, 그런 이야기를 다룬 내용인데 유튜브에서 제한 조치를 걸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공개를 안 하고 어쩌는지 보려고 검토를 요청했어요. 보통은 끝났을 시간인데 아직까지 검토 중이네요. 예, 어찌됐든지 내일이나 모레 정도 순서가 좀 뒤바뀐 채로 이것들이 요 영상이 여러분의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군사력 부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US News and World Report고 이것은 타임즈 같은 타임 같은 주간지인데 타임만큼의 어떤 인지도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무시할 만한 그런 잡지는 또 아니죠. 자,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분야로 이게 뭐 평가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부수를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예전부터 유명했던 것은 학교, 대학 순위 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했는데 그게 인기가 있으니까 아니면 또는 그게 유일한 뭐 먹거리라서 그런지 다른 분야를 확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큰 의미를 갖고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방법론 어떻게 했는지 봤는데 사람들한테 물은 약간 뭐라고 할까 인기 투표 이런 거에 가까워요. 네. 자, 어쨌거나 작년에 2위였는데 이번에는 러시아를 1위로 뽑았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전 세계가 대중들이 그 인지한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에서 나토 전체와 겨루어서 서방 측의 155mm 탄 전체를 동을 내고 대공 미사일을 전부 다 동을 낼 정도로 잘한다. 이런 인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앞질러서 1위가 된 거예요. 미국 잡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이 동의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인기 투표와 비슷하거든요. 야, 러시아 세네? 이런 것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 3년을 통해서. 미국보다 세다? 예, 이런 걸 한번 재미삼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3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4위로 넘어갔는데, 3위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스라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가자 전쟁을 통해서 비춰지는 제한적인, 사실 이스라엘군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 있거든요. 예. 이전에 했던 중동전보다도 쉽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3위로 되어 있고, 뭐 여러분 많은 분들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중국이 4등, 우리나라가 5등으로 되어 있고요. 6등이 이란으로 되어 있어요. 재밌죠? 예. 그 다음 7등이 영국, 8등이 우크라이나? 이것은 몇년 전의 전투력을 말하는 건지, 지금의 전투력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전사자만 60만 명이 났다고 지금 비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믿을 만한 소스를 통해서 제가 쭉 들어보면은, 자, 이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 독일, 마지막에 12위에 터키가 있는데, 여기 보면 또 빠진 나라가 보이죠? 예, 프랑스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항상 있었는데, 우리는 한 5위 정도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 이란의 군사력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셉니다. 예. 여기 왜 북한은 몇 등이나 했을까? 보통 순위가 형편이 없어요. 여기 보면은 뭐 국방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남북이랑 대치 국면에서 또 많은 경우에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됐고 중국은 북한을 가지고 깔짝깔짝 장난을 쳤기 때문에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몰라요. 6.25 때는 한번 도와줬지만 그때는 소련이라는 형님이 있을 때 꼼짝을 못할 때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카드로서 만지작 만지작 거린단 말이에요. 미국이 타이완을 갖고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것처럼 중국은 북한을 가지고 만지작 만지작 거린단 말이에요. 남한군이 경제적으로 월등하게 성장해가지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게 5등으로 평가되잖아요. 그게 거의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5등보다 넘어요, 우리가. 3, 4등 된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미국하고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서 미군이 여기 와 있고 미군이 투입될 수 있어요. 금방. 일본에도 있고 괌에도 있고 오키나와에도 있잖아요. 그러한 적들을, 강력한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고립된 북한이 군사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했을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보다 앞서지는 않겠지만 우리보다 과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제 긴장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한쪽이 무너지지요. 예. 자, 이게 이제 북한군 파병 이야기가 이 특히 연합뉴스에서 이런 것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이 사장단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래서 제일 위에 거하고 제일 밑에 거는 그냥 한 번에 쭉 나왔기 때문에 제가 캡처를 했는데 저런 것은 뭐 주장이라고 해서 주장이라고 접수를 하고 놔두고요. 가운데 거 보시면은 이거는 정말 이거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유튜버가 왜 제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실을 왜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황이 바뀔 수가 있고, 북한군이 저기에 투입되겠구나. 러시아가 지금 궁하니까. 자, 여기서 이런 사실을 믿고 대중이나 어떤 여론이 조장이 돼서 어떤 중대한 결정으로 밀어붙인다면 이거는 큰 잘못이에요. 이런 뉴스를 기반으로 뭔가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합뉴스가 가짜뉴스를 양산시켜서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몰아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되게 단조롭게 만들면서 격전적인 흥분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전쟁의 미치광이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를 마약 같은 내용이에요. 가짜 뉴스라는 것이. 거기서 쿠르스크에서 60명을 사살했다?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투입된다.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을 적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쭉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기사가 또 있습니다. 예. 제목을 안에 내용을 해석해 보자면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포위가 됐고 2,000명 이상이 곧 희생되나? 지금 유튜브상에서 바른 소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쿠르스크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살 특공부대예요. 이미 그건 실패를 했어요. 근데 푸틴이 이것을 확 밀어내지 않고 야금야금 하고 있어요. 야금야금. 그래서 푸틴이 직접 관리하고 있거든요. 왜? 러시아 국방부에 맡기게 되면 이 사람들을 썰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을. 그러면 다시 상처가 덧나서 우크라이나군이 확전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직접 푸틴이 관리를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의 전선처럼 소모전으로 가고 있어요. 소모전으로. 이걸 싹 밀어붙였으려면 이미 밀어붙였어요. 이거 푸틴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포위시켰다고. 박살 안 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군 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고도 안 하고 후퇴를 한다. 엄청난 수가 지금 항복을 하고 있다. 그거하고 좀 전에 쿠르스크에서 6,600명의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는 거하고 너무나 반대쪽이죠. 예, 뭐. 어떤 내용인지 뭐 여러분 짐작하시리라고 봅니다. 지금 너무 무리한 수를 두고 있어. 연합뉴스가 보도 태도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푸틴을 갈고서 또 지금 뭐 한반도 군사적 긴장 구조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덜컥 한국에 파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기를 쓰고 반대할 겁니까? 악마화할 겁니까? 남한에 있는 미군은 뭐라고 부를 겁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조약으로 맺어져 있고, 그들도 조약으로 맺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알잖아요. 세상이 그만큼 많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우리가 항상 옳고, 적은 항상 틀리다라는 사실이 더 이상 적용이 안 돼요. 가자 전쟁을 보면서, 미국이 하는 짓을 보면서, 그리고 서방이 하는 짓을 보면서,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소위 말하는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들이 무시하는 국가들한테 하는 처우를 보면서. 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내부에 뭐가 기둥이 있기 때문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따르고 어떤 생각의 체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비록 왜곡됐을지언정 그 전체를 악마화시켜서 푸틴이 악마다, 김정은이 악마다. 그럼 그 악마를 추종하는 세력은 뭡니까? 되게 교조적이고 극단주의적인 기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런 데에서 열심히 뛰죠. 종교의 자유가 없다. 이단이다. 이슬람에 대한 생각도 똑같죠. 그들 기독교도 지금 한계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을 품지 못해요. 오히려 왜곡되고 편벽한 생각을 가진 그룹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공원에서 전도 활동하지 마세요. 공원 이용객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거좀 느끼실 겁니다. 제가 좀더 보여드리면은. 자, 또 이런 희한한 이야기도 있죠. 우크라이나에 푸틴 보란드 초강수를 뒀다. 뭐 이거는 무기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군사 옛날 전문 기자였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뭐 전업 유튜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푸틴 보란드 초강수, 절실히 원하고 있다. 저는 요거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에서 사람을 길러서 교육을 시킬 때는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을 똑똑한 아이들을 골라서, 우리의 미래를 상당 부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가 하는 거거든요. 세금을 내서 학교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초등학교 의무교육 안 시키고, 중학교 의무교육 안 시키고, 이러면 글자를 못 배우잖아요. 예, 그건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기본은 우리 조상들이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 하셨어요. 뜻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다음 구체적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의 많은 부분은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진 걸 알고 있어요. 뜻을 가르치기 전에 기술부터 가르치죠.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네 좋은 머리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네가 앉을 자리를 비비면서 만들고 그 자리를 활용해서 네가 모든 것을 스스로 이룬 마냥 너는 사회에 대한 아무 혜택도 받지 않고 네가 혼자서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 마냥.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은 나의 먹잇감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 뜻을 가지자 공부를 하기 전에 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도 연합뉴스인데 연합뉴스 경제 TV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고 하니 여러분, 제가 한국판 군산복합제 시작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잡지라는 것이 뭡니까? 이게 기자였잖아요. 판촉이에요. 잡지가 다루는 내용이 시장이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잡지의 역할이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별명도 붙어 있잖아요. 요즘 잘안 쓰는 표현이지만. 이게 뭐냐? 윤석열이 정말로 제정신을 잃어가지고,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런 무기를 지원하겠다, 공격 무기를 지원한다, 이러면은, 그게 뭐 한화나 뭐 현대로템 이런 데서 공짜로 주는 거겠습니까? 국방성금 내듯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내 세금을 가지고, 윤석열이 그들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가지고 우크라이나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서서 이것을 PR을 하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 왜? 방산업체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게 이미 도덕관념이 없고 옳고 그름의 관념이 없어요. 즉 양심이 없는 거죠. 내 무기만 팔면 된다. 그 무기를 가지고 오인된 적을 사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해를 해서. 그리고 오해를 하게 되면 계속 몰고 가잖아요. 다른 여론에서. 여론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한국판 군산복합체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이러면 좀 이따가 이런 우리의 방산업체에서 이런 것을 홍보하고 나설지도 모르겠어요. 이미 그 신호탄이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나와서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게 연합뉴스 경제잖아요. 경제 TV. 방위산업을 키우는 게 된다. 이거 미국의 군산복합체 논리랑 똑같아요. 어떤 나라가 나토의 회원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들의 무기체계를 나토군과 호환이 되는 무기체로 다 바꿔야 된다. 그 무기는 미국 무기로 가서 채운다. 우크라이나에 막 지원해달라 지금 수백조 원이 들어갔죠. 그 대부분이 뭡니까? 미국 방산업체한테 들어간 돈이에요. 무기 사서 보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악이 그러면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서운 생각이고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자, 이거 보면은 뭐 북한의 무인기 발표, 우리 백령도에서 출발했다 이런 내용들이 북한에서 아마 나왔고 그것에 대한 확인하는 내용이 뭐 합참인지 국방부하고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좀 난감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무인기 보낼 수 있죠. 북한도 무인기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늘 있는 일인데. 지금은 지난 5월 달부터 북한에 삐라 보내는 걸로 시작된 남측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군사적 긴장 고조의 한 단계로서 지금 업그레이드된 상태로서 이게 벌어졌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무인기 자체보다는 네 단지 정찰용이다, 재수 없게 들켰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요 다음 단계 또 뭐가 있다? 북한아 제발 도발해다오 이런 형국이에요. 뺨을 내밀면서 자 때려줘 때려줘 한 대만 이러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럼 뺨한대딱 맞으면은 그 다음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위험한 거죠, 지금. 미국도 알고 있어요, 그것은. 자, 근데 한국은 주권 국가니까 이를 벌리는 데까지는 윤석열이 할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은, 자, 북한이 참지 못하고 뺨을 한대 때렸다. 한반도에서 한판이 터진다, 뭔가가, 군사적으로. 자, 일단, 여기서 이미 계엄령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약할이라고 저는 봐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군 자체가 지난번에, 해병대원 사건으로 총사령관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지금 계엄령에 대한 이야기는 몇 달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큰 힘이 결집이 돼가지고 나라 전체를 공포정치로 몰아넣는 이런 것까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 이미 경고가 많이 노출돼 있고. 네, 그렇지만 시도는 한다. 제한적으로라도.
그러다가 북한하고 마찰이 생긴다. 자,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도착돼 있다는 게 우리 생각대로 다 된다라는 이런 검찰적인 생각이 지금 여기서 녹아 있거든요. 북한이 대항하면 바로 우리 불지르면 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아까 러시아군 1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보신 영상, 영상의 캡처 사진에서도 초강수란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무기 공급하겠다, 우크라이나에. 초강수라고 표현을 썼어요. 초강수. 그 초강수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푸틴의 세계 1위 군사력의 국가를 성질을 팍팍 긁고 있다는 거 느끼셔야 되잖아요. 느끼지잖아요. 자,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 구조가 더 심해지면 북한은 더 이상 고립돼 있지 않아요. 구석에 몰려서 공포에 질려서 확 물지 않아요, 이제는. 그때는 뭐 하겠습니까? 그 전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러시아군이 먼저 들어오게 될지 몰라요. 우리 평택에 한 2, 3만 명 있는 것처럼 미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푸틴이라면 그래도 수를 올릴 수 있어요. 까불지 마 이러면서. 지금은 러시아가 어렵다. 그래서 북한이 파병해서 도와줘야 된다. 팍팍 긁어서 상대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설명하잖아요. 실제는 전혀 다르거든요. 여기서 푸틴이 예를 들어서 1개 사단이나 2개 사단을 북한 땅에 딱 배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나리오 들어있나요? 처음부터 거짓말에 거짓말을 해서 이끌어진 상황인데 실제로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충돌을 발생해서 러시아 동북방을 혼란스럽게 해서 러시아 이해관계를 해치게 된다. 그걸 미연에 막기 위해서 압도적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아드레날린이 뿜뿜 뿜어져 나오는 러시아 극동군의 일개 사단을 한반도에 넣는다. 김정은과 협의해서 북한도 흥분하지 않게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를 왜 생각하지 못해요?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 전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미국이 지금 발 빼고 있잖아요, 솔솔. 그리고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 바로 끝낸다고 하잖아요. 당선만 되면. 그게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요. 취임도 하기 전에 끝낸다. 그래야 될 공산이 커요, 지금. 그만큼 돈 먹는 하마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빚을, 미국도 빚을 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돈은 전부 다 방산업체에 다 가고 그 사이에 어차피 지금 부도덕한 전쟁이니까 가운데서 돈 빼먹는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미국 후대에 다 빚으로 남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미국이 현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돈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자꾸 약해지잖아요. 미래를 위한 투자를 못 하고 있고 방산업체 주머니로 다 들어가고 그러면 다시 갔다가 정치인들 주머니로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거 빼먹는 구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트럼프가 그걸 막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인가 뭐 매간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우크라이나전이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전혀 가상의 오류로 가득 찬 가상의 전황을 머리에 그려놓고 우리의 모든 손과 발, 몸을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그것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네, 그 걱정하셔야 돼요. 러시아군이 북한에 파병될 수 있다. 북한과 남한이 한파 붙기 전에, 계엄령하기 전에. 네. 자, 이번에는 브릭스 지폐 이야기를 해볼게요. 도안이 나왔어요. 도안이. 자, 이거 보니까 오늘도 이 영상도 또 유튜브에서 뭐라고 시비를 걸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이게 세상에 엄청난 변화거든요. 예, 자, 이거 도안을 제가 내용을 봤는데 러시아 쪽에서 한것 같습니다. 디자인의 이름을 봤을 때, 제가 회사도 이름도 나왔는데, 회사까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러시아 회사인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 언론에서 아마 거의 보도 안 됐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400, 200, 뭐, 화폐 단위가 뭔지 모르겠어요. 200 브릭스라고 부르는지는, 바로 통용될 건 아니고, 이런 단계로 밟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된 거예요. 이거랑 아마 100짜리. 얘가 도안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 보면 브릭스의 원 멤버들이 다섯 개 국가 있죠. 원을 향해서 둘러져 있고,
그 각각에 해당하는 뭐 당연히 5개국 언어는 다 들어 있고 각각의 상징 동물이 원으로 둘러져 있어요.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실 게 200짜리가 우리나라 지폐랑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지폐는 위와 아래가 명확히 있어요. 좌와 우가 명확해요. 그죠? 우리나라 지폐, 세상의 모든 지폐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지폐는 그렇지가 않아요. 위와 아래가 없고 좌우가 없어요. 물론 길이는 옆으로 이렇게 보통 지폐처럼 길기는 합니다만 이 숫자 200자가 쓰인 방향을 보세요. 사방으로 다서 있죠. 200자가. 자, 어느 방향에서 손을 들더라도 200자가 내 시선과 나란하게 보여요. 이렇게 들든지 간에 200자리가 항상 내 눈에 들어오는 200이 있어요. 시선과 맞게. 자, 이것을 디자이너의 말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극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자, 화폐를 하나 디자인하는데, 우리 신사임당 얼굴이 들어가죠, 5만 원권에. 그 많은 생각들이 있고, 세상의 변화가 들어가 있고, 우리의 뜻을 담는 겁니다. 5만 원짜리 여성이 들어간 것은 여성 지위의 향상을 의미한다고 좀 봐요. 크게. 예. 자.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이 돈은 똑같은 돈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단극화 세상에서 미국의 패권국의 시선으로만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소외된 세력들, 힘없이 조그만 나라들도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 시각이 세상에 공평하게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숫자를 네 방향으로 다 돌려서 놓은 거예요. 다극화 세상을 의미한다. 저 그게 브릭스의 출발에 동기였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단일 패권으로 해서는 규칙이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인류적 성찰이 큰 인류의 발전의 모순이 있다. 왜냐하면 각 국가 차원에서는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내포해요. 자, 뭐 표현의 자유, 경쟁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종교의 자유. 자. 그런 것들이 국가 차원까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기도 해요. 독재 정권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많잖아요. 이 세상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지금도 항상 예민해져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게 국가 간의 관계로 들어가면은, 그 에너지가 올라가지 못하고 차단이 돼요. 역전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부대끼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초등교육부터 받으면서 내 인생을 살아왔는데 국제관계에 그게 딱 돌입이 되면 그에 대해서 통용되지 않는 이런 큰 모순 속에 우리가 인류가 있거든요. 뭔가 크게 얽혀 있는 거예요. 창자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걸 풀기 위해서 브릭스가 등장했다. 인류 전체의 구성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제관계도 민주화가 돼야 된다. 그게 그 단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없이. 한 패권에서 다른 패권으로 가면 전쟁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 의미가 있다. 또 하나는 노아의 방주다. 이게 뭐냐면 동물들이 있고 이것도 원으로 해서 어느 방향에서 보는지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노아의 방주를 뜻한다. 우리한테 벌을 내릴 때 기독교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큰 홍수가 날 거니까 네가 세상의 주요한 동물들을 싣고 바다를 떠다니다가 물이 그 가라앉으면은 정착해서 다시 생명들의 꽃을 피워라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상징물들을 넣었다는 거예요. 우리 브릭스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극단으로 몰려서 서로가 다 무너질 정도로. 패권국이 좌지우지한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환경적인 부분은 계속 뒤틀려가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착취하는 관계는 존속되어 왔단 말이에요. 전쟁에, 그리고 잘 말을 안 들으면 전쟁으로 혼내줬단 말이에요. 달러가 패권국의 지폐로서 전 세계의 기축통화인데, 너내 말을 안 들으면 달러에서 빼버린다? 북한이 그런 거잖아요. 그외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고, 뭐, 내부에 분란이 나서 죽고 또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나라를 망가뜨리죠. 이라크. 뭐 그런 나라 수도 없이 많잖아요. 중미의 유럽 나라들, 리비아 수장을 잘라버렸죠.
이런 방식에는 해결책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브릭스가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확대되고 있잖아요, 본격적으로. 미국의 쇠퇴와 맞물려 있죠. 그래서 브릭스는 노화의 방주다. 지금도 이게 탈유국 32개국이 줄을 선 거잖아요. 내년엔 좀더 확대되겠죠. 그렇지만 미국, 이게 너무 갑자기 확대를 시키면은 미국이 갑자기 무너져요. 달러라는 부분에서. 이번에 몇 나라 들어간 것만 해도 타격이 이미 커요.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또 분란이 생기는 거잖아요. 미국을 죽이려고 브릭스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조심조심 올라가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뜻은 러시아가 밀어붙이고 있고, 여기에 중국도 동의하고 있어요. 미국을 죽이는 용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한테 점령하는 압력을 줄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말한 대로 이번 미국 선거는 역사적인 선거다. 그건 맞다고 봅니다. 네네네. 자, 이러니까 이제는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이번에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러시아가 중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중국과 이란의 그 국경 분쟁, 라다크 지역, 그거를 일단 해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세 사람이 우리 같이 잡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거 크게 안 했는데도 그것만 자체를 가지고도 세상에 이로는 이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미국의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의 힘이 끝났구나. 그렇게 제목을 적어놨어요. 이겁니다. 근데 미국 대중은 여태까지 미국 제1주의에 그들은 항상 옳고 정당하고 정의의 편에 서 있다. 미국 내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걸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미국이 해외에서 국제사회에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미국 대중은 몰라요. 예. 자, 저도 미국 생활 한 7년, 8년 했지만 괜찮은 나라예요. 근데 바깥으로 행사하는 태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그 역할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만이 가중된 미국의 여론을 감싸 안으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바깥으로의 행동 거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맞추려고. 그게 푸틴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자지우지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경고하는 거잖아요. 바이든이 계속하면 또는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3차 세계대전 날수 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때까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트럼프가 그런 방향 전환을 해주면은 러시아가 그리고 브릭스가 최대한 배려해 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약속들을 많이 해야 돼요.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게 미국한테 힘을 줄수 있는 게. 자, 저는 그게 다국화 세상인데 그게 한반도가 큰 역할을 할수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소통이. 네. 자, 그런 말씀은 뭐 계속 드려오던 말씀이고요. 자, 이거 선거판 사람 이야기해 줄게요. 봐 드릴게요. 이제는 뭐 CNN 같은 데서도 약간 자포자기한 듯한 이런 희한한 방송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여러 군데서 시행되는 자그마한 여론조사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건데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빨간 거가 이제 트럼프고 초록색, 파란색이 가까울수록 해리스죠. 색깔이 짙으면 확실한 거, 옅으면 좀 지지세가 약한 건데. 트럼프가 대의원 숫자 312석, 해리스가 226석,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경합주 대부분에서 지금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저는 실제로는 이거보다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의 방향은 많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 지난번 뉴란드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오콘의 핵심 세력도,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몸을 낮춰야 된다. 이건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움직임을 지금 9월 달부터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한미일 상호방위조약은 일단 물 건너가는 것으로,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 고조도 일단 물 건너가는 것으로, 가자 전쟁, 이란 공격하는 거 그것도 안 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랑 조율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가 미국의 힘이라고 말씀을 몇번 드렸죠. 바뀐 상황에 적응을 해내는 거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다가도 아 이건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고 딱 선을 느끼면 변신할 수 있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겁니다. 큰 용기와 지혜가 필요한 일이에요. 예. 자, 거기서 그런 용기와 지혜의 증명으로 대응하는 세력이 있으니 그것도 그의 이름이 네타냐후, 그 후발 주자가 지금 윤석열이죠.
자, 이스라엘 국방부 앞 시위대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은 상당히 약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확대 포장하고 있는데, 뭐 전문가들의 의견,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예, 큰 위력이 없었어요. 하기 싫은 숙제 억지로 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떤 살기 위해서 그거죠. 자, 이때는 이제 어떤 의견들이 자꾸 나오느냐. 이런 시위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국방부 앞이니까 우리말로 하자면은 용산 앞에서 시위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모였고, 이제는 네타냐후만 속가려면 되겠다. 이런 정치적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타냐후만 속가려면 되겠다. 왜 이스라엘 국민이 그게 다 들어가냐? 주변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이스라엘과 전쟁할 필요 없이 네타냐후만 바꿔서 우리랑 협의하자. 뭐 해결책은 두 국가 솔루션이잖아요. 팔레스타인 국가, 이스라엘 국가 인정하자. 세계가 박수 치면서 해줄게. 푸틴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네. 네타냐후가 옹리를 부르는 거잖아요. 지금 윤석열도 똑같아요. 네. 자, 이게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말을 제가 몇 마디 들려드릴게요. 이런 말들을 가진 세력이 어디에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힘을 좀더 받게 되는 세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렇게 가기 위해서 까끌까끌거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한번더 윤석열이나 지도자를 가짐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더 정신을 바짝 차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 헛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구나. 정도에서 항상 머물러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반성하면서. 네. 여기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 여기 이스라엘 공군은 전쟁 범죄자이다. 예. 뭐 유엔 시설이고 병원이고 뭐 학교고 그 밑에 다뭐 하마스의 시설이 있다라는 이유로 다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나라 공군한테 그것을 전쟁 범죄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양심이 여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우리가 옳은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지금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런 목소리를 좀 이따가 내야 될지 몰라요. 더 크게, 이 세상 누구보다 더 크게. 그리고 그게 힘으로써 어떤 세력을 무찌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이제는 아까 브릭스 집회가의 의미가 암시하듯이 다극화된 세상에서 새로운 구도로가 설정될 것입니다. 예, 그 구도에서 우위를 점한다. 또는 이끌어간다. 누군가 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끌어갈 세력이. 뭐 다극화된다 그래서 지도자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뿐이거든요. 그게 세계 기구나 어떤 뭐 유엔의 혁신이든지 새로운 기구의 탄생이든지 브릭스의 확대든지. 자, 그 과정에서 모범 사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주도국이죠. 여러 다극화된 여러 거점 중에 한 군데가 주도국이 될 것입니다. 그 주도국의 경쟁은 뭘로 되느냐? 이런 양심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래서 임계치를 넘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바뀌고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나라 자체가 그런 단단함을 가지느냐예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그 후보에 들어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람은 좀 분석적이죠. 하마스 헤즈볼라 수장을 암살한 것은 협상을 어렵게 한다. 맞죠? 강대강으로 밀어붙인다는 뜻입니다. 네타냐후는 협상을 원치 않는데, 왜냐하면 그가 정치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거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사람의 스스로의 입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새삼스러운 맛이 있어서 그렇지. 자기 살려고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윤석열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일본의 지휘를 받으면서 하는 색깔을 강하게 풍기죠. 일본이 살려면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일본은 혼자 살아야 돼요. 일본이 자리를 틀고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한을 끌어안으면서 중국과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북한을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그게 푸틴의 생각과 정반대 쪽에 있는 것이고, 미국, 트럼프의 생각과도 정반대 쪽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과도 반대쪽에 있다는 겁니다. 예. 단지 그들이 정치적으로 살기 위해, 그건 윤석열의 이야기고, 일본은 나라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